형님 감사하네요. 저희가 이렇게 여행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부모님께서 할애해 주셔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병원의 가족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겠다. 어머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가지고 선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병호한테도 너무 고맙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, 저희는. 아, 네, 진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LG에 가서 이렇게 선수상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 뭐 언제든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뭐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서 적응하는데 걱정도 되고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병우나 시제나 동기한이나 저희 팀에 적응 잘할 수 있게 계속 신경을 쓸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배부른 것 같은데 지금? 좀 졸리신 것 같은데. 눈이 좋아요. 가물가물하잖아 지금. 이거 측정해야 되니까. 네. 네, 코 한번 불어야 돼. 제정신이 아니잖아 지금. 많이 추우셨어. 저 상태로도 저기 운전대 잡으면 안 됩니다.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. 아, 진짜.